안녕하세요. 에발15 진행을 맡고 있는 소송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발15 진행을 맡고 있는 황민아입니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 미디어 A&E 공동으로 제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에발15는 국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이 제작한 앱에 대해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앱들 가운데 그야말로 엄선해서 유용한 앱들만 소개하는 저희 방송은 전자신문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페이스북에 자동 업로드가 됩니다. 네이버 전자신문 TV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후에는 전자신문 및 계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는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합니다. 예, 에발15 1회 방송에서 소개할 첫 번째 회사, 사실은 1회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방송인데요. 네, 그렇죠. 첫 번째 회사를 또 선정하느라고 네. 저희가 나름 고심을 했습니다. 지인 추천 기반의 O2O 채용 관련 애플리케이션 나어때 서비스사인 햄파트너스가 주인공입니다. 햄파트너스의 신한을 대표님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지인 추천 기반의 그 나우테 서비스를 시작한 햄파트너스의 신한 대표입니다. 네. 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표님 또 회사 소개를 좀 부탁을 네. 드려야 되겠죠? 예, 네. 간략하게 햄파트너스에 네.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 업무용 내부 인트라넷을 개발을 해서 예, 정식으로 올해 3월 초에 예, 법인 설립을 해서 스타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인재 채용 고객사는 한 50여 개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오토 나우테 서비스를 예, 최근에 런칭을 했습니다. 네. 네. 햄파트너스가 개발한 앱 브랜드가 나어때인데요. SNS를 활용한 O2O 기반의 소셜 HR 플랫폼 앱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좀 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나어때 서비스는 그 스마트폰 그리고 웹과 연동이 돼서 그 PC 등을 기본으로 해서 예, 적합한 후보자를 예, 그 고객사에 그 시기에 맞게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 지인 추천, 그러니까 추천자와 합격자 모두에게 동시에 그 합격 축하금을 드리는 신개념 헤드헌팅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네. 기존의 그 잡 포탈, 서치 중심이었어요. 헤드헌팅 서비스들 보면은 네. 약간 다른 형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좀 달라요. 네. 기존의 잡포털 서치 중심의 포털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네, 사실 그 저도 뭐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그 현업에 있을 당시에 네. 네, 제 프로필을 거의 잡포탈에 네. 올려놓지를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히든 인포라고 하죠. 네. 그 끼리끼리 문화라고. 그러니까 그 우수 인재들은 사실 숨어 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강하죠. 네. 네. 그래서 지인 추천 기반이 네, 저희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순히 그 매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 해당 산업군별 전문 그 커리어 컨설턴트들이 1대1 제가 커리어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러한 오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네. 네. 네, O2O HR 컨설팅 서비스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당초 앱 기획 의도가 궁금합니다. 또 게임, IT, 자동차, 반도체 전문 서치펌을 지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직군들 중에서 콕 집어 이들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 유사한 곳이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확연히 다른 것은 그 고객사 인사팀이 사실 어마무지하게 바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 HR팀, 인사팀의 일을 우리가 덜어드리는 중간자 역할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IT 스타트업 중심의 단순 온라인 이메일 매칭이 아니라 저희는 접점에서 고객사와 우수 후보자 사이에서 예, 중간에 그 코칭 역할을 하고요. 네. 또, 때로는, 예, 연봉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예,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햄파트너스를 정말 이런 회사로 키우고 싶다, 또 아니면 이런 회사로 만들어가고 싶다. 대표님만의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야기 좀 네, 맞습니다. 해주시죠. 네. 지금은 나우테 1.0 버전이 이제 런칭을 금주에 한 겁니다. 네. 2.0 버전은 그 내년 상반기 초이기에 비밀일 수밖에 없고요. 네, 3.0 버전은 글로벌 오픈 마켓 채용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포부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애플리케이션을 알려주는 15분, 에발 15, 첫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어때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죠? 네, 예, 네, 홈페이지가. 네. 그리고 컴퓨터 웹브라우저 구동 후 URL 입력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많은 반응 기대합니다. 방송을 보시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10명을 추첨해 햄파트너스가 준비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지금 뭐 직업 때문에 뭐 구인, 구직, 뭐 회사는 사람을 좀 좋은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혹은 뭐 중장년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나어때, 뭐 구글 안드로이드용 또 iOS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